체리툰. 다들 어서 대피하세요. 어? 오늘은 규리 언니 때문에 헬스장이 폐쇄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끼리끼리 논다고 언니 친구들은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요. 뭐? 그 중에서도 으뜸은 역시 규리 언니였죠. 야, 남채리! 뚫린 입이라고 아주! 우와, 잘못됐어요! 매일 과제에 치여 살던 규리 언니는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고. 뭐야, 왜 이렇게 뱃살이 쪘어? 5kg이나 쪘잖아!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가 헬스를 시작한 소식에 기뻐진 엄마는, 아이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혔던 애가 드디어? 아, 엄마! 잠깐만! 다이어트엔 고구마와 계란이 최고라며? 근데 너무 많지 않아? 매일 먹으면 되지. 응? 할 수 있지 딸. 엄만 우리 딸 믿어. 아, 알겠어 엄마. 그렇게 언니는 매일 고구마와 계란 요리를 먹었습니다. 매일 매일. 그리고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갔는데, 아이씨,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도 뭐 운동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언니는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했고, 21... 그만, 방귀가 새어나와버렸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지? 가스 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안돼! 한번 터진 규리 언니의 방귀는 멈추지 않았고.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사장님, 가스가 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죠. 너, 어서 소방서에 연락하고. 네. 지금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사장님, 정화조가 터진 거면 유독가스가 올라올 수도 있대요. 다들 대피시키고 헬스장을 폐쇄하래요. 어? 네? 우리 소중한 회원들을 지켜야 해. 여러분, 저희 지시에 맞춰 질서 정연하게 대피해주세요. 다들 어서 대피하세요. 가스 때문에 폭발하는 거 아니야? 죽기 싫어. 언니는 너무 부끄러워 모르는 척 함께 대피했는데. 진짜 돌겠다. 잠시 후, 휴, 살았다. 근데 여기서도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네? 바뀐대요? 위에는 아무 냄새 안 나요. 네? 그럼 대체 어디서? 민망했던 규리 언니는 그 뒤로 그 헬스장 근처에도 못 갔고 조용히 헬스장을 옮겼다나 뭐라나. 다들 방귀 조심합시다.